네, 먼저 제76회 조선일보 신인과학회 무대에 서시게 됐는데요. 필요한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한테 소중했던 대학생활 4년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좋고, 또이 무대가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또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그동안 감사드리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우선 제가 지금껏 자라올 수 있게 옆에서 힘 많이 주신 부모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또 어릴 적부터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로서 신인과학계 무대에 서시게 됐는데요. 피아노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저희 어머니가 음악 선생님이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게 되게 놀면서 피아노를 쳤는데, 지금까지 저와 인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인음악회 무대 이후에 음악인으로서 진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가장 되고 싶은 거는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제가 또 지휘를 좋아하는데, 지휘자가 되는 게또 꿈입니다. 우선은 일단 가깝게는 국제콩쿠르에 도전을 많이 해서 또 여러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